your way. You've always been the spitfire, baby. You know I'm like the water. We don't always mix. It's like someone lit your soul on fire, always burning with desire, can't extinguish it.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마사장입니다. 마사장. 새알람의 신임 멤버 마사장입니다. 그새 멤버로 됐나요? 제 3자의 영이 뭐. 아 저희가 그랬나요? 찌라시 들던데. 찌라시를 너야? 아나요. 저희랑 비슷하게 디테일링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플렉션의 마사장님이에요. 네. 네 오늘은 뭐 과거부터 지금 계속 저희가 해오고 있기는 한데 네. 이거 셀프 세차 쪽 이쪽 시장을 좀 네. 창업하고 싶거나 일하고 싶. 파하거나 네. 이쪽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일단 하지 마세요. 근데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또 이쪽 업계에서 네. 10년 정도 경력이 있어요. 또 유통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프라인 매장에 관련된 네, 이것저것 뭐 돈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렇지 뭐 다 물어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힘든 건 없는지 뭐. 아네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그냥 다 파헤쳐보도록 내가 시청자여도 사실 그런 게 궁금할 거야. 그치 뭐 썸네일로 어그로 잔뜩 끌어놨는데 또 내용 별거 없고 재미없고 마사장 이놈이 얼마나 버는지 야, 뭐 그런 것도 저는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제 통장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것까지? 다 아 그래? 다 난 거기까지 그렇구나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이거 매장 운영하시면서 막 그런 건 없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정도 매장 하려면 얼마 들어요? 직접적인 문의나 이런 거를 좀 받아보신 건 없으셨어요? 사실 몇 번 있긴 했었어요. 그쵸, 이제 이렇게 약간 창고형이 아니고 네네. 좀 이렇게 제대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이쁘게 이쁘게 네, 좀 해놓은 데가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몇 번 이제 문 체인점 뭐 이렇게 뭐 있으시나 실질적으로 문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일단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좀 섣불리 달려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쉽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론 마베르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베르만의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제품 브랜드들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럼요 네.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이 하셨다가는 본인도 이제 힘드시고 네. 이제 업계에서도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되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일단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하시고 네. 벌써?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아 죄송합니다. 매장 소개를 한 번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어떤 매장이고, 대충 어디 위치에 있고, 몇 평이고. 네. 평수까지? 아, 평수, 월세도 나가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 지금 매장은 이제 마베르만이라고 하는 매장이고요. 이제 온라인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오프라인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치는 이제 청주 가경동 이제 터미널 네. 옆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장 평수는 이게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생각보다 작네. 네, 커 보이는데, 그래요? 아, 이 지하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이 전체적인 평수는 60평 좀 넘는데. 아, 그렇죠. 저희 반대편 사무실이랑 따로 쓰면서 이제 매장만 따지면 한 20평 정도. 아, 매장만. 그러면은 네. 매장을 여기다가 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 청주도 넓잖아요. 일단은 교통. 교통. 앞에가 8차선 도로인가요? 네, 그렇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주차. 아, 주차. 네. 그리고 이제 대로변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네. 예, 이제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꼭 이제 자동차를 운행을 하신다고 해서 세차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아들들, 딸들이 부모님들 효도 세차하신다고 진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또 버스 타고 바로 앞에 있고 네네 아 네. 약간 그 대로변에서 눈에 좀 잘 띄어야 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낚시가위 같은 거 오다가다 이런 거 낚시 뭐 총파에서 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네네. 가다가도 자꾸 보이거든요, 그 낚시집이. 아, 약간 새 상품 정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뭐 외관 이제 건물 외관 보셔서 아시죠? 간판이 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버스 정류장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 그렇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대로변에 이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월세가 아 그쵸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건물주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협의가 네 협의를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혜택을 좀 받아가지고 아 아무튼 매장이 그러니까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좀 적절하고 좋은 위치는 대로변이다 그리고 월세가 아니, 좀 맞아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 욕심이었던 게 네네. 보통은 이제 창고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아무래도 창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들어가야 되고 아 비포장도로도 많아요 네네 근데 환자분들 또 비포장도로 다니는 싫어한다고 아 큰 문제 달리 만드니까 저는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나는 포장도로 해놔야겠다 그것도 근데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면 이 대로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층수는 상관이 네.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층수는 지하 아니면 1층 지하 아니면 1층? 핵심은 2층까지 2층까지 네. 근데 1층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월세 좀 많이 비싸고 저도 대전에서 요즘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비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어차피 1층 아니 그러니까 1층 이제 좀 넘볼 수 없는 이제 벽이 있다 보니 네네 좀 타협을 했죠 합리화를 시켰죠 백화점 가면 창문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희도 창문이 없이 지하로 가자 햇빛을 보지 말자. 몇인지 모르게. 누가 몰라? 아,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2층, 3층은 어느 쪽이든 간에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더 비싸게 비싸고. 1층이면 좋겠죠, 사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요즘 저는 성별 기준이 그래도 주차 공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매장이 또 없어요, 생각보다. 네. 찾기가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거는 잠깐만 내용이 어디로 갔지? 잠깐만 일단 대로변이면 좋고 지하보다는 1층이 낫고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고 대로변이 있어야 되고 월세가 일단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아, 협의가 잘 돼야 한다 비포장보단 또 포장도로고 이게 중요해 건물주님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네, 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 마사장님 생각하시기에 네. 오프라인 매장 크기가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물건이 없거나 이러면은 뭐 택배로 포장을 이제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이 네. 안에서도 창고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그쵸. 그래서 해보시니까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프라인 매장은 보통 이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된다는 평수가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저희 딱 그 규모 사이즈가 다 적당하다고 봐요. 60평 정도? 네, 아니면 50평? 50평 정도? 하시고, 네, 50평 정도에 이제 매장 한 20평, 25평 정도 빼고 네네. 나머지 뭐 택배 공간 한 5평, 7평 정도 빼고 나머지 사무 공간 빼고 그래요? 그 정도면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크면은 또 거기에 따른 매출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네. 사실상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그 정도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엄청 걸리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작아도 되긴 해요 혼자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네, 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여기는 네. 뭐 딱 봐도 뭐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 생각에는 창업자분들이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어떤 매장 뭐 부산 대리점이나 어떤 대리점들은 뭐 50평, 80평인데 그럼 난 더 크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거를 찾으시는 분들? 무조건 이 100평 이상이라고 좀 많이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커야 뭔가 막 거기에 다 있고 이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까요? 네. 작은 고추가 맛있습니다 작은 고추 네. 이런 데 빗대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크게 하시면은 네네. 초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그렇죠. 상당히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작하신 분들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하긴 매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세척품도 더 많이 갖다 놔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또 크면 클수록 월세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비 오면은 매장에 손님 한 명도 없을 때도 많나요? 가끔씩 아니 오히려 비 올 때 은근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신기하게 없을 때는 이제 진짜 날씨 좋은 날 다 잘 돼야 되는 날 네, 놀러 다니시는 거지 다 아, 특히 최근에 이제 며칠 막 날씨 좋았잖아요 네네. 여기 왔다가 꽃가루 막 내리다가 그때는 진짜 매출이 역대 최저 아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네요 아 이런 날 세차로 가봐야 되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변태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반 분들은 놀러 다니세요
비싸. 오히려 비 올 때 오시는 분들 이제 눈이 맑고 음악적으로 많이 사가시고. 아, 네. 오, 오, 진짜 확실히 다르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온라인은, 온라인 매장도 있으시잖아요. 네, 온라인은 놀러 갔다 오신 날 장사도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오히려 뭐 갔다 오셔서 더러워졌으니까 이제 네. 시켜놔야겠다 이러신 분들 많아서 오프라인은 확실히 좀 성향이 다르긴 하네요. 네, 온라인이랑 많이 다르죠. 오, 새로운 걸 만드는 거구나. 같은 세척물판도 이제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 와, 그러면은 매장 지금 준비하실 때 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저 이 건물 8층에 있다가 네네. 내려온 거예요. 아, 네. 아 8층에 이렇게 있다가 네, 펜트하우스 8층에 딱 보고 딱 있다가 그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했었고 네네. 있다가 이제 월세가 이제 쪼달리는 거지. 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네네. 그때 기간으로 딱 기준으로 하면은 한 3개월 됐어요. 아, 하고 계시던 걸 옮겼는데 3개월 됐어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 정도 생각을? 사실 저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6개월도 네네. 그냥 실질적으로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비용 문제 네. 뭐 이런 거를 하는 6개월이라는 거지 진짜 이 업계에서 시작하신다면 저는 최소 2년은 회차를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거를 저 경험도 쌓고 이 제품도 써보고 네. 발품도 팔아서 부동산 발품도 팔고 네 맞아요 발품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한다고 네. 시작할게요 지금은 저희도 뭐 유통권도 갖고 있고 네. 뭐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 빨리 될 텐데 네 그쵸 정말 저희 수준의 기술력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지식도 풍부하시고 제품도 많이 써보시고 이 취미를 충분히 즐기신 분이 돈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네네 그러다 이거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쪽이 시장이 그렇잖아요. 물건을 아무한테나 안 주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소모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뭐 말씀하신 기준으로. 네.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아, 한 달. 한 달은 충분하다. 봅니다. 사실 뭐 인테리어 빼고 뭐. 네. 그러면 인테리어 뭐. 기간 뭐 해봐야 우리나라는 워낙 하루 빨리 하니까. 아, 맞아요. 뭐 2주 잡고. 한 달이 좀 한 달. 방금 뭐 유통권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와서 궁금해하실 텐데 그건 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매장할 때도 우여곡절은 없으셨어요? 뭔가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일단은 아무래도 그쵸 저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게다가 혼자 처음엔 다 만드셨죠? 그쵸 혼자서 하신 거죠? 네 그때는 직원도 없었고 네네 혼자 뭐 여름에 땀 피지피지 흘렸으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글쎄요 우여곡절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욕심이 네.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그쵸 그쵸 이것도 하고 싶은데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 맨날 저기 막 공구상 가가지고 네 더 싼 거 찾아가지고 근데 아.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여기 매장에 보면은 일반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냥 그 창고용에다가 그쵸 앵글만 탁탁탁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이 더 좋거든요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여기는 세척물 매장이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처음에 딱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 아 여기는 누가 봐도 세척물인지 모르겠나 하고 싶었어요.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네, 아예 그냥 진짜 반전으로. 아.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많은 걸 아유 오빠 아니에요, 뭐 파스타집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파이어볼 저기 대표님 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코알라티. 코알라티. 네, 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제 욕심에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거죠. 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오프라인 매장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미국도 보면은. 그쵸. 엄청 이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만 맨날 창고식으로만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창고도 좋긴 한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없었었고. 아, 그쵸. 마사장 감성이기도 하고 좀 이런 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 아닌가요? 되게 계속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마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서 10년 동안 하고 유통 쪽이 계속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물건을 쉽게 그냥 떼오기가 엄청 수월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랬어요. 네. 처음에 초도로 이제 인테리어나 부동산 다 빼고 네, 네, 네. 세차 용품만 들고 오셨을 때 처음에 네. 초도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도 비용? 네. 큰 금액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진짜 수도 썼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금액만큼으로 시작하진 않았죠. 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루미너스 총산이라는 게 있던 건 있기 때문에 그쵸, 네네. 그게 이제 매출에 뭐 그때 당시만 해도 80% 이상이었었고 아,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정도면은 초도 비용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는 그 기준을 잡아주신다면 평균적 가이드라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세차 용품만 네. 아, 넉넉하게 네, 와, 확실히 이게 쉬운 뭐 소자본 작업은 아니에요. 또 보다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기준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 기준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네. 진짜 남 100평부터 짜놨고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뭐 그 이상이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 1층에 예를 들어 주차 있는 데다가 뭐 보증금 들어간다면 이미 뭐 1억을 훑어먹으니까 그렇죠. 네. 와 내가 하면은 뭐 돈 어떻게 깨지죠. 아.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다양한 용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용품들의 그 재고들은 네.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 뭐예요? 여기 창고가 저 뒤쪽에 보시면 조그만 것도 있어요. 네네. 박스 막아놨고. 아. 일단은 저희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두 개를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 어떻게 뭐가 나갈지 몰라요. 아 맞아요. 온라인 사실 온라인 종류만 딱 보면 되는데 네. 손님이 어느 날부터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제품 한 번에 댓글 사가 그런 경우 있어. 그러면은 온라인 주문 들어오면 못 보내는 거야. 아, 오신 분한테 또 팔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애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잘 나가는 것들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들어가죠. 택배도 여기서. 네, 여기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저희가 이제 루미너스 저희 아, 본사에서 네, 나가는 경우도 있고. 창고가 그러면은 그래도 꽤 커야겠네요. 한 10평, 20평 정도는. 아, 그 저기 뒤쪽에 하지만 15평 정도 될 거예요. 아, 필요. 네. 오프라인 매장 그 간간이 저한테도 문의 주시거든요. 네. 영상 한번 나오고 난 뒤로. 근데 창고가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있어요. 그냥 저기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랄까 매장 자체가 직사각형이면은 그대로 그냥 앵글 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상실 맞아요. 없이. 아, 뭐,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 자유긴 해요. 사실, 뭐, 진짜 저는, 뭐, 나는 오프라인 매장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네, 아. 하시면 사실 뭐 필요 없죠. 그냥 내 앵글 나서 하시면 짜가지고, 아, 저거 직접 해놓으시고 하시면 참고만 하세요. 사실상 이 안에 택배 나가는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랑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네, 저는 네. 아무래도, 그래도 회사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건 있는 거죠. 하, 맞아요. 매장 처음에 오픈하실 때 세차 용품은 어차피 네. 유통을 하셨으니까 뭐 네. 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통 받아오세요? 그냥 거래처 분들. 거래처 분들이 사실 썼고 아.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네, 저는 사실 그게 좀 힘이 많이 됐어요. 물론 아.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심리적으로도 저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네. 아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면은 뭐 와사장님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 많고. 아, 이거 계속 워낙 또 좀 이름이 있으시니까. 아, 근데 만약에 이 시장에 막 뛰어든 이제 네. 사업적으로 처음 뛰어든 분이죠? 네네네. 그분들이 뛰어들었을 때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런가요? 아 진짜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보통 오프라인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이야 온라인 처음에 스토어 저희가 이제 새알람 열었을 때도 네네네. 물건 안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이 시장에서 서로 그 지켜져 있는 룰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서로 삼도덕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장가를 무너뜨리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걸러서 주기도 하고 이거는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지식이네요. 네 받을 수 있는 곳이 본사들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스브루면 글로스브루에서 오프라인 할 거여서 받을 수 있나요? 브랜드마다 네. 다 다르더라고요, 그 등식 자체가. 아, 그쵸. 아, 그래서 이거를 뭐 딱, 아,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뭐, 예, 드리긴 애매하고. 네네. 뭐, 제일 확실한 거는 각 브랜드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빠르긴 하죠. 지금 뭐, 루미너스도 그렇고, 엔공구나, 혹은 뭐, 세알라면 또 B2B, 뭐, 마프라도 그렇고, B2B가 돼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쵸. 브랜드들이. 네네네. 그런 곳에서 처음에 가져오는 게 맞고, 아니면은. 저는 앵공구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아, 네네. 거기는 이제 카메라 한 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냥 대리점식으로 문을 두들기는 방법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도 이쪽 시장대로 발품을 잘 팔아야 맞아요. 솔직히 이쪽 시장이 정말 잘 숨겨져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없잖아요. 거의 꽁꽁 쌓여있죠 이렇게 네, 일반, 아는 사람만 그럼요. 일반인들이 오시면은 네. 절대 뭐 알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네. 아, 그래서 이쪽 작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갈 거라는 거. 네. 진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어떤 시장인데 그러겠지만, 네. 특히 세차 쪽은 양파입니다, 양파. 까도까도. 까도까도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아, 그렇죠.